안녕하세요. 공생 기타의 공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의 Up All Night라는 곡입니다. 2016년도 1월 달에 발매된 곡인데요. 그의 1집 앨범에 수록되어져 있는 곡입니다. 찰리 푸스 특유의 달달하면서 달콤한 가사와 그의 미성이 아주 돋보이는 곡인데요. 함께 연주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G.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B. 6번 줄을 뮤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G sus4. 또 마찬가지로 5번 줄을 뮤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F코드. F코드는 두 가지 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약식으로도 잡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과 5번 줄을 뮤트해 주시고요. 1번 손가락으로 1, 2번 줄을 발에로 두 개를 도하고 파를 동시에 눌러주시다는 겁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F/G. 이때 5번 줄은 뮤트가 돼요. F코드 폼에서 3번 손가락만 이렇게 위로 하나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F/G도 두 가지 폼이 나옵니다. 혹은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나머지 줄은 뮤트가 되겠죠.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G. 기본적으로는 골격 자체가요 C/G하고 굉장히 똑같은 폼이에요. 어떻게 노래 안에서 배열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D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F/C. 6번 줄을 필히 뮤트 시키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 곧 송폼에 맞추어서 차분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인트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리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피아노 컴핑, 곧 아르페지오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타로 스트로크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코드를 잡고 8분음표, 이게 8분음표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듬 나올 때 16분음표와 같이 표기가 되어집니다. 1E&2E&3E&4E&. 항상 카운트 하시면서 이 노래를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마디 패턴인데요. 피아노 아르페지오 패턴이기 때문에 피아노의 리듬에 맞춰서 코드 배열들을 그냥 진행을 하였는데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주 보여드릴게요. 3, 4. 진행인데요. 여기서 악보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음표를 표현을 했는데요. F코드 마지막 네 번째 마디에서 F코드를 약식으로 잡으시고 2번 손가락을 띄었다가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 이름이 자연스럽게 솔에서 라로 연음이 됩니다. 이거를 해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멜로디 라인이 솔라도, 그 다음에 베이스는 G로 한번 가고 C 연결하면, 그 다음에 C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 보여드릴게요. A파트 8마디 진행입니다. 버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8분음표 컴핑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B파트 넘어가기 전에 이 노래 안에서 시그니처가 되는 32분음표가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전 8분음표에 32분음표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스트로크를 잽싸게 더블 스트로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파트 8마디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박자에 맞춰서 코드를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A마이너/G, F 한 박자, /G 두 박자, 그리고 C 다시 G로 가죠. 그 다음 F 1, 2, 3, 4. 1, 2, 3. 여기가 중요한데요. 1, 2, 3, 4에서 스트로크를 잽싸게 빨리 32분음표로 해주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연결을 해볼게요. 마지막 마디만. 1, 2, 3. 네,
이때 박자 잡기 좀 어려운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속도를 천천히 해놓고 먼저 카운터를 해보시고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리듬이 일종의 섹션으로 다음 벌스로 넘어가게끔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시그니처 클리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진행 B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B파트에서부터는 박자를 좀 잘게 쪼개요. 16분음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1 and a 2 and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16분음표 슬래시 G F 한 박자 슬래시 G C S F F A 마이너 7 C 슬래시 G 자 여기 섹션이 1 and a 2 and 3 E and a 4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마디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1 and a 2 and 3 E and a 4 그리고 2에서 슬래시 G, F 슬래시 G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N에서 C로 싱코페이션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진행 다시 A 파트 8마디 진행이 나오는데요. 앞에 패턴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다, 드다, 다빠빠 했던 요 섹션 부분도 한 번 더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A 파트 다시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여기 섹션 나오죠. 1 and 2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사운드 너무 지저분하게 치지 않게 피크에 조금 힘 빼시고 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진행 다시 B파트 8마디 진행이네요. 앞에 패턴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형보다는 바로 연주 보여드릴게요. 3 Up on night 리듬이 조금 바뀌죠. 전8에 16 다음 진행은 C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브릿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똑같은 리듬이에요. 1 and a 2 and 3 and a 4 and 이런 진행입니다. 연결 보여드릴게요. 3, 4 C G sus4 G G sus4 두발 G slash B C C 진행은 다시 B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이때는 다음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다이내믹을 살짝 죽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긴 음표들 있죠. 2분음표, 5분음표, 혹은 4분음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코드당 한 번씩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Up on night 2분음표죠? F하고 한 박자씩 C, G-B, A-7, A-C, G, F, slash G, C 1, 2, 3, 4 F 가고 C, G slash B, A-7 이때 준비하셔야 돼요. 1, 2, and a 2, 2 네,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B파트 8마디 후에 아우트로 두 마디라고 제가 지칭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아우트로 두 마디는 그냥 B파트에 연결된 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파트부터 아우트로까지 그냥 연결해서 쭉 보여드려 볼게요. 마지막 B파트와 아우트로 연결해서 10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섹션. 네, 요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코드 진행으로 하셔도 돼요. F, 슬래시 G, 그리고 C.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찰리 푸스의 Upon Night라는 곡을 같이 연주하고 연습해 봤는데요. 가사의 내용도 참 달달하고 사랑 고백하기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같이 연주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데 가득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굴쌤 기타의 굴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